이륙 중 엔진이 폭발하고 물 분사 시스템이 꺼지며 통신이 끊깁니다. 이제 이 파멸의 비행기는 아테네나 언덕에 추락할 절체절명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기장은 모든 역경을 딛고 400명이 넘는 탑승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오후 2시입니다. 보잉 747 기종이 활주로에서 속도를 올리며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기장 시피스 미가디스가 기수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큰 굉음에 깜짝 놀랍니다.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얼마 남지 않은 활주로 공간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위험한 이륙을 시작하고 1978년 8월 9일의 더운 여름 저녁에 엄청나게 붐비는 아테네 시내로 곧장 향합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뒤쪽에 있던 승무원이 인터폰을 잡고 비행기 오른쪽에 있는 3번 엔진의 치명적인 고장에 대해 승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 한 승무원이 망한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네 알아요 라는 솔직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올림픽 항공 411편의 원래 계획은 아테네에서 뉴욕으로 직항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370톤급 전보 제트기는 계속 비행할 동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18명의 승무원과 그리스에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가 대부분인 400명의 승객을 가득 태운 이 비행기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기장은 93초 동안 네 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해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 주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잉에는 4개의 엔진이 있어요. 3번 엔진은 방금 폭발했고 2번 엔진은 정비 후 출력을 줄여서 작동하고 있어요. 따라서 조종사는 비행기를 상승시키기 위해 나머지 엔진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문제는 엔진을 최대로 돌리면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디스 기장은 기내 엔지니어에게 냉각 시스템이 켜져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하고 안전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요청해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긴박한 순간에 비행 엔지니어가 약간 혼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 분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대신 이륙 후 9초 만에 반대로 시스템을 끄는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 실수는 엔진의 출력을 더욱 감소시켰고 2141kg의 추력 손실을 초래해서 비행기의 상승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제 비행기는 최저속도 이하로 간신히 지붕 위를 순항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 운명적인 항공기의 두 번째 문제는 랜딩 기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55세의 조종사는 이 비행을 지휘하게 되었을 때 이미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부조종사에게 활주로 11m 상공에서 바퀴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요. 이 조치는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상황에서는 보잉의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기도 해요. 랜딩 기어 도어를 15초 동안 열면 비행기의 전진 운동에 대한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종사는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조금 더 높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퀴를 당겨야 해요. 즉, 기본적으로 비행기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무튼 부조종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규칙을 어기는데 동의합니다. 결국 411편은 공중에 머물러 있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비행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 중 하나인 아테네에 충돌할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행기는 엘리니콘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공항은 수십 년 동안 그리스 수도의 주요 공항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에게해와 큰산 사이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짧은 활주로를 상상해보세요. 활주로가 두 개 있었지만 대부분 아테네의 중심을 직선으로 향하는 활주로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는 이륙 직후 바로 좌회전에서 바다 위로 비행 경로를 변경해야 했어요. 이제 미가디스는 왜 진작 좌회전하지 않은 걸까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747의 속도는 이 시점에서 적정 속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기장이 선회하면 비행기가 더 하강해서 도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장은 차선책을 마련하는 동안 직진 경로를 따라 계속 상승하기로 결정합니다. 공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것이 네 번째 문제예요. 조종사는 약 1.6km 후에 비행기가 약 61m 높이의 언덕을 마주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가디스는 파니 언덕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언덕을 넘어가는 데 필요한 고도를 얻기 위해 몇 노트의 속도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미가디스는 자신의 위험한 계획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비행기가 3m의 여유를 남기고 언덕 위로 날아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도감은 금세 사라지고 비상착륙 계획을 세워야 해요. 기괴할 정도로 조용한 조종석을 상상해보세요. 관제탑과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명의 조종사는 411편의 추락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비행 엔지니어는 여전히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파니 언덕 위를 비행한 후 지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장은 비행기의 기술을 낮춰 고도를 약간 낮추고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행기의 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고도는 61m를 간신히 넘을 뿐입니다. 비행기가 너무 낮아서 텔레비전 안테나를 덮을 정도예요. 그 높이가 인터 아메리카 타워라는 14층짜리 빌딩의 높이와 비슷합니다. 비행기가 건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일부 승무원은 실제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457m가 넘는 아이갈레오산과 치명적인 충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피엔딩은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갑자기 엔진이 더 큰 힘으로 작동하고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바람이 바뀌고 외부 온도가 떨어지고 물 분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는 등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엔진의 출력이 높아지면서 조종사가 고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2시 5분이 되자 미가디스는 아이갈레오 산과의 충돌을 피해 좌회전하는 데 성공해요. 비행기가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료 소모를 위해 30분 이상 비행을 계속합니다. 대서양 횡단 비행에 필요한 160톤의 연료를 싣고 있는 만큼 착륙하기 전에 항공기를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후 기장은 이륙했던 활주로로 항공기를 다시 몰아 엘리니콘 공항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승무원과 승객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규칙을 어긴 이 조종사 덕분에 탑승객 모두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무사했어요. 이제 지상의 열렬한 박수와 비행기에서 내리는 아빠를 간절히 기다리는 미가디스의 딸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조종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이 비행에 대한 보잉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추락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미가디스의 인상적인 성과에 올림픽 항공은 일부 절차를 수정했고 보잉은 이 사례를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디스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다시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진정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같은 날 오후 6시 미가디스는 교체된 보잉 747 기종의 조종석에 앉아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까지 비행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65년 트랜스 월드 항공에 합류할 때까지 몇 년 동안 올림픽 항공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24년간의 서비스 끝에 1967년에 은퇴했습니다.